앞선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던 두 팀의 맞대결 출발했습니다. 먼저 창원 LG의 공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병원 선수 탑에서 공잡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유병원 선수가 선발로 뛰고 있고요. 정성호, 김영환, 길라나서 김정규가 함께 뜹니다. 단원채기 성공. 그리고 한호빈, 임지현, 문태정, 존슨, 이승현 선수가 나와있는 고향 오리온. 문태정의 첫 번째 석점은 약간 길었습니다. 흘러나온 공 창원 LG에서 잡습니다. 네, 오리온에서는 지역 방어를 쓰기 때문에 네. LG에서는 포스트에 볼을 투입해서 지역 방어를 좀 깨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글래너터에게 잡고 던집니다. 득점 물밖 리바운드 이승현. 오늘 경기에서는 창원 LG 앞선 가드진의 정성우 선수 그리고 유병훈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리온에서는 임재현 선수 그리고 한호빈 선수를 먼저 투입을 시켰군요. 안쪽 들어가던 문태종 뒤쪽 빼줍니다. 중거리 슛 이승현 불발. 박스아웃 이후에 창원 LG에서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김정규 좌중간으로 다시 정면에 유병훈. 김정규가 스크린 걸어줍니다. 안쪽 들어와서 반패스 연결 흘러나와요. 공격권은 고향 오리온입니다. 한호민 멈췄습니다. 문태종 제스퍼 존슨 뒤쪽으로 길게 뺍니다. 최근 고향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 석점 강력한 무기였던 외곽포가 조금은 실종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첫 석점을 성공하는 자 서준순입니다. 네, 아무래도 헤인즈 선수가 그 골밑에서 득점을 해주던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곽에서 그만큼 공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점 확률이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 제스퍼 존슨 선수가 첫 번째 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고향 오리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종규, 김재현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에게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패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진 않나요? 네, 지금 찬스는 잘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네.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김영환 선수와 김종규 선수가 득점을 노려봤습니다만 불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규 선수가 좀 더 안에서 잡는 게 확률이 높을 텐데 네. 네, 너무 밖에서 잡았네요. 두 명의 수비 외곽으로 길게 임재현 패스 선택 왼쪽 코너에서 팝니다. 올려놓습니다. 불발 파울이 선언됩니다. 샤이트 두 개. LG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2분 20초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첫 득점 나오질 않고 있고요. 조금 전 상황 말씀해 주셨던 대로 뒤쪽에서 달려들어가면서 한번 득점을 노려봤었던 김종규였습니다. 네, 김종규 선수가 이런 패스는 반드시 잡아서 골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그 매끄럽지 못했죠. 그렇죠. 창원 LG 김종규 선수가 첫 번째 득점 아직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창원 LG에서는 정성우 선수를 지금 한상혁 선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하는 문태종.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LG 입장에서는 한상혁 선수가 정성호 네. 선수보다 외곽이 좋기 때문에 아. 네, 오리온의 지역 방어를 깨기 위해서 외곽이 조금 더 좋은 한상혁 선수를 투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중간 유병훈. 네, 포스트에 길레너터 선수에게 볼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네. 김영환이 치고 들어갑니다. 패스 선택 골 밑으로 높게 올립니다. 안 들어갔어요. 흘러나온 공을 문태종이 따냅니다. 제스퍼 존슨 비하인드 백패스 왼쪽 코너에서 일단은 빠른 공격으로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스퍼 존슨 네, 정비를 해야겠죠. 팀 재정비하는 하로빈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임재현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길레너터입니다.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찬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준 오리온입니다. 그렇죠. 길레너터에게 타이트하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한상혁이 던집니다. 짧게 떨어져 나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영환 직접 던져요. 성공합니다. 네, 드디어 아무래도, 3분 20초 만에 첫 득점. 네, 조금 공격이 급하긴 했지만 길레너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 첫 득점 길레너터 선수가 석점포로 팀의 첫 득점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지역방어 포스트에 좀 공이 들어가면서 쉽게 깨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는 LG입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임재현 이번에도 실패. 네, 지금도 들어갔진 않았지만 상대 수비를 완전히 그 무너뜨리는 그렇죠. 그런 오리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한상혁입니다. 정면으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길레너터
뒤쪽 김영환 오픈 찬스 석점 꽂힙니다. 김영환의 석점. 네, 지금처럼 길레너터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잡게 되면 본인의 네. 공격이나 동료를 살려주는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하이포스트에 공을 넣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상황에서의 김영환 선수의 찬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안쪽을 주는 척하다가 외곽에 네. 있는 김영환 선수를 봐주는 길레너터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김영환 선수가 지금처럼 문태종 선수를 좀 더 거칠게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오늘 골 밑에서 또 이승현 선수, 김종규 선수 두 신인왕을 수상했었던 선수 간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한호빈 좌중간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이승현 던집니다. 유병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유투사에게. 아, 지금은 김종규 선수가 충분히 수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유병훈 선수가 의욕이 앞섰죠. 아, 여기서 파울이 네. 선언이 됐어요. 손끝이 걸렸네요. 이승현 선수 석점 시도 과정에서의 반칙 자유투 3개를 얻어내는 이승현입니다. 오늘 석점포 두 방으로 다시 6대5로 앞서나가고 있는 창원을진대 자유투 3개를 내주게 됐고요. 1구 성공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승현 선수의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초반부터 그 3점 파울을 얻어내면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네요. 이 헤인즈 선수가 빠진 이후에 국내 선수들의 득점까지도 대체적으로 낮아졌고요. 또 한 가지 오리온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 1라운드 좋은 활약 보였을 때 허일영 선수의 외곽포가 굉장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헤인즈 선수를 봉쇄하다 보니까 허일영 선수한테 찬스가 많이 났었는데 네. 그런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일영 선수의 슛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었던 이승현 스코어는 6대6이 됐습니다. 유병훈 길레너터 외곽에서 잡았습니다. 유병훈 선수가 스크린 걸어줬고요. 길레너터 유병훈에게 안쪽 들어갑니다. 김종규에게 높게 먼 거리에서 네, LG에서는 볼 투입이 잘 안 되네요. 샤클락 1초 남겨두고 던진 공 정확하게 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처럼 길레너터 선수는 득점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공격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볼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점이 좀 매끄럽지가 않게 되는 네. LG입니다. 지금 좌중간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시도를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훌쩍 뛰어서 잡아내는 김종규입니다. 유병윤, 김영환 선수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돕니다. 왼쪽 코너에서 베이스라인 돌파 김영환 안쪽 치고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김영환 선수의 이야기는 자리를 잡고 빠져나올 때 한 타이밍 빠른 패스를 좀 달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LG에서는 좀 볼 배급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디펜스 리바운드는 굉장히 잘해주는 LG인데 네. 리바운드 이후에 공수 전환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곧바로 김영환에게 패스 약간 길었습니다. 길레너터에게 투입 가볍게 아, 또다시 두 점 추가 길레너터. 네. 이렇게 길레너터 선수한테 공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오리온 입장에서도 지역방어를 계속 고집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스트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 LG입니다. 또 길레너터 선수가 워낙 중거리 슛 성공률도 좋은 선수고요. 그렇죠. 워낙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골 투입만 원활히 된다면 얼마든지 네. 득점이 가능한 선수죠. 제스퍼 존슨이 빼줍니다. 임재현 속임 동작 이후에 반패스 연결 이승현에게 가로채기 시도 흘러나온 공 아, 김종규 선수 맞고 나가는군요. 네, 1초 정도의 시간이 아, 샤클락 아, 바이올레이션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공격권은 창원을 줍니다. 현재 10대6의 스코어 앞서 있는 창원LG 김영환 치고 들어갑니다. 다음 패스 길레너터에게 아, A패스를 보내는 김영환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 라인을 밟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은 김영환 선수가 정말 좋은 패스를 해줬습니다. 네. 네, 길레너터 선수도 잘 움직여줬고 오늘 김영환 선수가 이 길레너터에게 투입되는 패스가 순도가 상당히 높네요. 네, 지금도 사실 길레너터 선수가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김영환 네. 선수가 볼트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LG 입장에서는 이런 점 2대2의 공격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서 고향 오리온에서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LG 입장에서는 지금 어시스트가 4개나 되면서 네. 팀플레이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임에 오리온에서는 타임아웃으로 끊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스코어가 12-6. 고향 오리온이 먼저 5점을 올렸습니다만 역전에 성공한 창원 LG가 점수차를 6점까지 벌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또 하나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매첩 중에 하나는 이 이승현 선수, 김종규 선수의 매치업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선수가 지금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스를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 올 시즌 성적 비교를 보면 야투율에 있어서 현재 리그 1위가 고양 오리온, 어시스트 1위, 그리고 턴오버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LG는 야투율 7위, 어시스트 4위, 턴오버 5위, 그리고 실점 최다 2위에 올라와 있어요. 일단 창원 LG는 실점이 너무 많은 게 올 시즌에 이렇게 최하위까지 떨어져 있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공격은 굉장히 뭐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수비에서의 그 팀 디펜스가 잘 안 이루어지는 LG죠. 네. 그러면서 지금 리그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양 오리온도 모비스에게 1위제를 내주고 있고요. 지금 모습 보이고 있는 이 선수 바로 헤인즈 선수가 빠져있는 경기에서 2승 6패라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고향 오리온이 결국 1위 자리까지 내줬고요. 네, 사실 한 선수한테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렇죠.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헤인즈 선수가 없을 때 오리온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변화를 통해서 찬스를 네. 만들거나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유병훈 길러너터에게 내줍니다. 길러너터 베이스라인 쪽에서 공 놓칩니다. 이승현이 살려냈습니다. 제스퍼 존슨에게. 제스퍼 존슨 빙글 돌아서 높게 파스 연결. 이현민. 작전 시간 이후에 코트에 이현민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벌려줍니다. 제스퍼 존슨 치고 들어갑니다. 유병훈이 따라붙었어요. 가로차기 성공. 아, 지금 유병훈 선수 수비 잘해줬죠. 유병훈 반대쪽 길게 벌립니다. 김영환 안쪽 치고 들어갈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현민의 반칙. 아웃넘버이기 때문에 이현민 선수가 지금 파울을 잘 끊어줬네요. 네. 네. 아, 지금 여기서의 손질이었습니다. 네, 유병훈 선수가 굉장히 수비를 잘해줬죠 지금. 예. 올라. 열재의 공격. 바운드 패스 연결. 와이드 오픈.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이승현이 김종규에게 이겼습니다. 네. 박스아웃을 해내면서 리바운드를 잡아낸 이승현이었고요. 네, LG 입장에서도 단조로운 공격보다는 네. 길레너터 선수가 포스트에 들어가면서 공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김동욱. 허일영이 코너에서 패스 약간 멀리 왔고요. 안쪽 투입 가로채기 시도. 김동욱 두 명 사이에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아, 지금 김영환 선수가 도움 수비를 굉장히 잘 들어가 줬는데 네. 파울 나온 게 좀 아쉽네요. 예. 네, 오늘 초반이지만 김영환 선수가 공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고 네. 수비에서도 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에는 아쉽게 자유투를 주게 됐고요. 1구 성공하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초반에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네. 김동욱 선수나 이현민 선수 같이 노련한 선수를 투입했고 또 네. 허일영 선수의 외곽을 기대하면서 아마 선수 교체를 한 것 같네요. 두 개 모두 성공하는 김동욱이었습니다. 선수 교체. 한상혁 선수를 빼주고 이지훈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창원을 지가 되겠고요. 사실 이 슈터, 헐령 선수가 최근 들어서 성공률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슈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공을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던데요. 그렇죠. 패스 게임을 좀 많이 하면서 공을 많이 만지는 게 중요하죠. 예. 한 발 다가가서 이지훈이 던집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지훈 선수가 출신 참 좋은 선수인데 지금 네. 기회는 아깝죠. 김동욱 파고듭니다. 날아갑니다. 약간 긴 레이업이었습니다. 김용환 낮은 공 잡아냅니다. 반대쪽 길게 김종규 패스, 이현민이 다시 끊습니다. 네, 이지훈 선수는 외곽 슛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용환 선수가 길레너터 선수가 삐질까봐 네. 공 안 줬다고 엉덩이 툭툭 치면서 다독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지훈 선수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주는 게 맞죠? 예. 김종규. 아, 아내를 봐줘야 되는데요. 유병훈. 아, 좋습니다. 득점인 정반찬! 보너스 원샷 김종규입니다. 네, 지금은 유병훈 선수가 굉장히 재치 있게 잘 봐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찬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패스와 눈의 시선 방향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패스가 잘 들어갔네요. 네, 이승현 선수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네.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 그렇네요. 네, 아주 김종규 선수의 집중력 있는 그런 공격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자유투를 얻어낸 김종규입니다. 14대 8의 스코어. 석점 플레이를 만드는 김종규입니다. 15대 8. 일단 오늘 경기 초반 분위기는 1쿼터에서는 창원 LG 쪽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초반에 오리온 입장에서는 찬스를 몇 번 잡았지만 네. 골로 연결을 못 시켰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김동욱의 레이업이 림을 돌아나옵니다. 네. 오늘 김동욱 선수의 레이업이 아쉬운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우도 성공을 시켜줬어야 되는데요. 길러너터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김동욱. 이현민 수비수자가 많습니다. 종료 선수를 기다린 이현민 뒤쪽 네, 이승현에게 이승현 선수가 공격을 해줘야겠죠. 밀고 들어가는 이승현입니다. 반대쪽 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이현민 높게 올렸습니다. 다시 불바. 아,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죠. 김용환 돌아서면서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휘슬 울립니다. 공격권은 고향 오리온입니다. 네, 유명훈 선수의 파울이 나왔죠. 네. 지금도 김용환 선수도 꼭 넣어줬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양 팀이 이지샷을 좀 많이 놓치고 네. 있어요. 오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쉬운 레이업들을 뭐 쉽다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넣어줬으면 좋겠는 레이업들을 지금 연속해서 놓치면서 점수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팀 파울이기 때문에 네. 슛이 주어지네요. 김동욱 선수가 좀 전에 심판에게 파울이 네. 아니냐고 몇 번 항의를 해보네요. 그렇군요. 네. 자, 들고 성공했습니다. 오늘 김동욱 선수 자유투 4개 모두 성공하면서 4득점입니다. 15대 10의 스코어. 아, 창원을 지어서 또다시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유병원 선수를 쉬게 해줬고요. 정성호 바운패스 길레너터에게 외곽 김용환이 캐치앤샷 다시 림을 적중합니다. 18대 10의 스코어. 오늘 네. 경기 석점 2방 김용환. 네, LG에서는 확실히 그 초반에 길레너터 선수 또 김영환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높게 수비하고 있던 이지원의 파울. 팀 파울 상황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김동욱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고요. 네. 아, 이 상황에서 빠랐죠. 예.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몸싸움을 잘해줬지만 네. 김동욱 선수가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파울 유도를 잘 해내네요. 그렇군요. 창원 LG에서도 길레너터 선수를 쉬게 해주고요. 샤크 맥키식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4라운드부터는 2쿼터부터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기 때문에 네. 1쿼터 막판에는 아무래도 좀 몸을 풀기 위해서 교체를 많이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샤트 1구 실패 김동욱. 이제 팀 동료들과 세 번째 뛰는 경기가 되겠고요. 샤크 맥키식 선수가 이제 1분 5초를 남겨두고 코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김동욱. 맥키식 선수 뭐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선수가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군요. 네, 공격권 고영 오리온입니다. LG에서는 계속해서 그 신인 선수들을 네. 저 포인트 가드를 맡기는데 양우섭 선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이 지금 많이 끌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앞선 가드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 창원 LG의 김진 감독입니다. 장재석, 조잭슨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승현, 조잭슨에게 정성우가 앞에 있습니다. 직접 쏩니다. 조잭슨 득점 실패. 뒤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공격권은 창원 LG. 또다시 선수 교체. 김진 감독, 정성호 선수를 빼주나요? 네, 장재석 선수는 비디오 요청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LG 입장에서는 샤크 선수가 오면서 네. 사실 공격력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다만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죠.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호흡 맞추는 부분 때문에 연습량이 더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장면입니다. 네.
LG의 공이 선언이 됐죠. 네. 아, 장재석 선수의 손에 맞은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되면 이 초반에 비디오 판독 기회를 날려버린 고양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네. 양호섭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샤크마키식. 아, 걸렸습니다. 조 잭슨 직접 더블 클러치로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네, 역습을 빨리 나가야죠. 이지훈 치고 달립니다. 아웃 넘버 상황. 좌중견 양호섭. 아, 아, 또 다시 또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네, 최근에 트래블링에 대한 그 심판들이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발을 끄는 버릇이 있는 선수들은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서 플레이를 펼쳐야 됩니다. 네. 올 시즌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 잭슨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5초. 1쿼터 18대 11의 스코어입니다. 장재석 스크린 걸로 나왔습니다. 조 잭슨 외곽에서 다가와서 반대편 이승현까지 연결됩니다. 넘어졌어요. 파울입니다. 블러킹 파울. 양호섭의 반칙. 차이트 두 개입니다. 아, 양호섭 선수가 조심히 일어나는데요. 볼까요? 아, 여기서 넘어지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네. 중심을 잃었어요.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좀 위험했죠? 그렇죠. 18대 12. 두 번째 자유투 이승현.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2.4초 남았습니다. 양우섭 치고 가다 직접 던집니다. 오, 지금 들어갈 뻔했어요. 1쿼터는 18대 13의 스코어. 장원 LG가 5점을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